어려서부터 제가 맏딸이에요. 육남매의 맏딸. 맏딸로 태어났는데 친구 언니가 굉장히 옷을 잘 만들었어요. 친구는 옷을 얼마나 멋지게 입고 다니는지 몰라. 초등학교 때 그 부러워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언젠가는 내가 이 옷을 만들어서 예쁘게 입혀야겠다는 생각을 자꾸 머리에다가 안 떠났어요. 그러다가 학교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친정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차라리 공장이라 가라 한 것을 저는 아버지 나 기술을 좀 이렇게 익혀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그냥 울며 불며 아버지를 매달렸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 문화 양재 학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양재를 배워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하다가 그 공예 활동을 했어요. 옛날에는 침 하나잖아요. 침자가 바늘이에요. 바늘. 바늘 하나로 해서 선을 따라서 이렇게 한땀한땀 꼬맨다 해서 침선이라 해요. 바늘 침자에다가 선자. 그래서 한땀한땀 꼬매서 간다는 말이 침선. 한땀한땀 다 박아내는 거. 저 수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보. 옛날에는 기계가 안 됐죠. 기계화가 없잖아요. 다 손으로 만들었지. 모든 걸 손으로 누비어서 손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바늘 하나로. 이 기계가 하나 썩, 둘 썩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침선이라는 게 딱 부분적으로만 하지. 요즘에 침선 절반. 이 기계로 절반. 그런 식이 돼요. 한복들이 어쩐가요? 예쁘죠? 예쁘기는 엄청나게 예쁘죠? 우리나라 한복이 하나 없어. 그 옷이 그것도 중국에서 넘어온 디자인이고 다 그런 옷들이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 옷이 없어요. 보면 그게 좀 안타깝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난 개인전을 하면서 우리 예컷을 찾자는 뜻에서 지금 이것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다 우리 예컷이요. 우리 전라도는 유별나게 색동이 많이 나와요. 이게 우리 전라도 거예요. 옛날 전통법으로 전라도 거. 지금 현재는 예식 할 때에 그 저기로 하잖아요. 폐백 드릴 때에 딱 한 번 입을 수 있는 거. 지금 우리 저기 있잖아요. 전통으로 홀레복 할 때에 이거 홀레복 제가 만든 거. 우리 이제 지금도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드레스를 입기보다 드레스 안 입고 그냥 이건 입고 홀레식. 실기는 이렇게 미싱으로 받고 옷을 만드는 것은 자신이 있어요. 근데 용어도 딸리고 이론으로는 많이 딸린 것이요. 지금에 와서도 지금 있잖아. 젊은 세대들이 와서 이렇게 수강을 하게 되면은 앞에 와서 영어를 착착착 쓰면서 그 영어를 갖다가 딱 귀담아 두면 저는 생소해요. 그러나 이 생소한 영어를 갖다가 귀에다 계속 넣어주는 게 거기에서 100마디 하면 한마디는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허무다고 좋은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이 나이 먹어서 제가 70줄에 앉았잖아요. 근데도 행복해.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이렇게까지 제가 그냥 묵묵히 앞만 보고 왔던 게 참 여기까지 왔다. 왜냐면 똑같이 그런 일을 해도 하다가 말고 이것 덤비고 저것 덤비고 이것 덤비고 그런다 보면은 이 길까지 못 오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고집스럽게 오다가 보니까 선생님 소리도 듣고 명인이라는 그 단어 한마디가 붙어있다는 게 참 뿌듯하죠. 지금 와서는 이만하면은.